그러니까요. 아, 어차피 저는 누구라는 거 다 아니까. 예. 기왕 이쁜 사진, 이쁜 그림 넣자 그래서. 예, 예. 네. 이순이 누님 앨범만 18집. 누님이 혹시나 은퇴 공연 하신다면 제일 엔딩 곡이 뭘까요? 실버들? 실버들. 제 데뷔곡. 와, 데뷔곡을 제일 와, 처음과 끝을. 네. 이게 몇 년도 곡이에요? 79년도. 어, 그 곡을 78년도 데뷔. 은지원이 78년생. 세상 데뷔를 78년도. 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그 노래를 맨 마지막 은퇴할 때 부른다면 너무 막 감에 새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간단해요. 저희는 잠만 자요. 네, 네. 침실은 좀 단조롭게 하고 사시네요. 네, 아. 우리는 그냥 그 화장실만 조금 아, 좀 더 커요 이제. 네. 야, 화장실 독특한데? 어, 좋다 좋다. 어, 여기가 약간 와. 노래 연습을 여기서 해요. 아, 우와. 여기서. 어, 발성하기도 좋은데요? 아니, 여기서 노래하는 게 노래가 좀 더 잘 돼요. 아, 물림이 있으니까. 네. 네. 고두심 선생님 필체가 네네네네 저 뮤지컬 시카고 오셨다가 이렇게 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렇게 한 탁 써주시고 가시는 네. 거예요? 네. 이 그림은 간종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네. 그 친구가 그려준 거고요. 네. 저 위에는 또 우리 후배 가수가 또 술을 직접 놔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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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누님이 약간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네. 저한테는요. 저 어디 갔나 보면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뭐 여기 하시고. 앉아서 게임도 가끔 하고. 여기네요. 네. 자, 이제 누님 냉장고 한번 볼까요? 냉장고요? 네. 어쨌든 보호 공정 하겠습니다. 아, 네. 청소 아니라고 힘들었습니다. 일단 여기도 이제 행이에요. 고추장 베이스, 아, 고춧가루 베이스 예. 많이 보입니다. 어? 특이하다. 아니 다 웃긴 게 예? 팔도가 다 있다. 이거 경상도식 또 거치는 이쪽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님이 공연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팔쪽으로 팔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팬들도 계속 다 보내줘요. 오. 팬들이 보내주니까 여기저기서 다 와서 아, 네. 김치라든지 이런 거를. 네네네. 네. 저희 김장 안 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뚜껑으로만 보는데 너무 맛있게 이게 보여요. 이게 뭐죠? 파김치 아니에요?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니 그 질파. 아닌데. 아니요. 왜 되게 특이해요? 맞춰 봐요. 이거 한번 열어. 정말 어려울 거야, 저거는. 이걸 이 스티커가 안 붙여 있어. 지금 보고든 모르실 걸요. 생긴 거 딱 봤을 때 아, 맛있겠다. 이거 밥이다. 밥은 이거 밥도 와,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부추인가요? 부추? 아니, 부추가 아니고 이거 아까부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신파김치인가 뭐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네. 취나물. 아, 나 내가 얘기할래, 빨리. 뭐예요? 민들레. 민들레요? 네. 얘는 이제 호남. 전라도식. 네. 선운사 바로 앞에 야산에서 나는 민들레라 좀 커요. 그럼 이게 민들레 김치인 거예요? 네. 나 처음 봐. 얘도 민들레 김치. 오. 야생 완전히. 어때요? 자, 우리 강장사의 이건 약간 갓김치 느낌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럴 것 같네요. 갓김치 느낌이야? 그 꼬들 좀 어.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꼬들! 맞아. 약간 쌉싸름해요? 그것도 꼬들뱅이 돼 있고, 꼬들뱅이지. 쌉쌀. 그리고 양념은 양념인데 하여튼 이거 민들레는 평소 처음 먹어봤잖아. 그래서 하여튼 평소 처음 느끼는 맛이 있긴 있어, 형님. 네, 그 무슨 맛인지 표현이 안 돼. 네. 민들레 김치.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해물겉절이. 누님 넣을까 해물겉절이. 누님 넣을까 해물겉절이. 오징어가 낙지인가요? 문어. 낙지. 낙지는 이게 전복이에요? 낙지하고 조개. 아, 조개. 낙지 조개. 이것도 전복도 있고. 아, 네. 센데? 거의 뭐. 왜 세요? 어, 그렇지.
지 얼마 안 되는 겉절이란 얘기죠. 네. 낙지가 들어가고 설화가 들어간 겉절인 거예요?